혹시 점점 늘어가는 뱃살이나 허벅지살이 고민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방 줄기세포로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줄기세포. 자가 재생 능력이 있어 치료제로 주목받지만 개발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경우는 효과는 좋지만 치료에 충분한 양의 세포를 확보하고 분리하고 배양하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미 펜실베니아 대 연구진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줄기세포보다 얻기 쉬운 데다 성장인자를 왕성하게 분비해 빨리 배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와 허벅지에서 얻은 지방줄기세포에 세 가지 유전자를 삽입해 봤습니다. 그 결과 모낭을 새로 만들어주는 세포와 비슷한 모유두 유사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모유두 세포의 핵심 유전자로 알려진 그런 유전자들의 발현을 모유두 유사 세포에서 같이 비교를 해보았더니 모유두 세포와 모유두 유사 세포가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렇게 얻은 세포를 등 부위를 제모한 쥐에게 주입했더니 모발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평생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진 모낭 개수도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지방줄기세포에 또 다른 유전자들을 넣어 모유두 세포와 더욱 유사한 세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낭 수가 점점 줄어들며 생기는 남성형 탈모. 모낭을 새로 만드는 줄기세포가 모발 이식술을 대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